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부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 대통령에게 딸 다혜 씨는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잊을만 하면 이런저런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으니 웬만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도 아들, 딸 보도가 나오면 버럭 역정을 낸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혜 씨 문제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성역이 되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대통령이나 평범한 가정이나 자식의 일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서 해명하면 모든 오해와 의혹, 소문이 자연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사실 무근이다, 어떠한 특혜나 불법 탈법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 가족이 어떻게 일반 사람이나 똑같은 사인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경호 경비를 받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봐도 공인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가족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해외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지난 1월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혜 씨 부부가 각종 의혹의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당은 곽 의원을 단장으로 한 문다혜 TF를 두고 다혜 씨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이달 초 다혜 씨 부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국 방콕 현지를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지 대사관, 교민, 사위 서모 씨가 다녔다는 회사 대표, 문 대통령 외손자가 다니고 있다는 학교 측 관계자 등을 다양하게 접촉한 결과를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곽 의원은 다혜 씨 부부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혀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곽상도 의원과 언론을 비롯해서 각계에서 제기한 문다혜 씨 부부의 의혹 일곱 가지 진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져볼까 합니다. 첫째, 해외 이주 의혹입니다. 당초 언론에서는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다혜 씨 부부는 2018년 7월 10일 구기동 빌라를 매각하고 다음 날인 11일 아들 서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해외 이주를 명부로 학적 변동 신고를 한 뒤 7월에 태국 방콕으로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6월에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곽 의원도 태국 현지에서 다혜 씨 가족을 봤다는 교민은 만나지 못했지만 대사관 측 얘기나 사위 서모 씨가 근무했다는 타이 이스타제트 박모 대표 말을 종합하면 방콕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들 서모 군이 다니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한 프렘스쿨에 연락한 결과 그런 학생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으로 볼 때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프렘스쿨은 연간 학비가 2천만 원으로 태국 특수층 자녀가 다니는 고급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의 핵심은 왜 현직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서군의 교육이나 사위 서모 씨의 생업과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지만 무슨 일에 종사하는지 이주 구체적 이유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는 2017년 5월 대선 당시 투표 전날인 광화문 집회에서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엄마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육 문제로 방콕으로 이주했다고 하면은 소가 웃을 일이고, 그렇다고 생업을 위해 태국으로 이주했다면 우리 경제 실패를 자인한 꼴이니 청와대는 사생활을 이유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사례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대통령 주변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사실을 알았다고 답변을 해서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 진짜 이유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둘째, 구기동 빌라 매매 의혹입니다. 사위 서 씨는 이 빌라를 2010년 3억 4천 5백만 원에 매입해서 살다가 태국 이주 직전인 2018년 4월 다혜 씨에게 증여를 합니다. 다혜 씨는 빌라를 증여받은 3개월 후, 그러니까 7월에 5억 1천만 원에 급매로 매각을 하고 태국으로 떠납니다. 의문은 사위 서 씨가 직접 빌라를 팔아도 될 것인데 왜 부인에게 증여를 하고 곧바로 부인은 또 매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입니다. 곽 의원은 사위 서 씨가 다니던 토리게임즈라는 게임업체가 정부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30억 원을 부당하게 횡령 유용한 의혹이 시중에 떠돈다면서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다혜 씨에게 증여한 뒤 급히 태국으로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토리게임즈 대표 정모 씨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것 외에 정부로부터 어떤 대출도 받은 바 없다면서 200억 대출설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토리게임즈의 토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리고 있는 개 이름입니다. 이 회사는 당초 회사명이 NX 스튜디오인데 2017년 11월 토리 게임즈로 고쳤다고 합니다. 사위 서모 씨는 2014년 10월에 입사해서 2018년 3월까지 이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부 빌라 증여와 관련해서 종편 패널로 활동하는 서종욱 변호사는 세무사의 말을 빌려서 사위 서 씨가 직접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7천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꼼수 증여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경우 서 씨가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지 주택 보유 기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튼 부부간 이상한 부동산 거래의 진실, 미궁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12월 2억 8천 5백만 원에 매입한 홍은동 빌라를 2017년 5월 13일 청와대 관저로 이사하면서 김재준 전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에게 3억 4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김 전 보좌관은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업이 증가 의혹입니다. 타해 씨 가족이 방콕에 거주하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경호 인력이 함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경호실 경호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도 의원은 타해 씨 가족의 해외 이주로 경호 예산과 인력이 늘어나 세금이 낭비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타해 씨 부부 간 재산 거래 등은 사적인 권리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고 경호예산 증가 등은 관련 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마저 대통령 가족의 껄끄러운 문제를 외면하면 누가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을 감시 감독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곽 의원은 8시간 교대 근무를 할 경우 태국 현지 경호 인력이 최소 10명 내지 12명 정도가 소외되고 이들 경호 인력의 국내 경호원과의 교체 그리고 태국 현지 거주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연간 최소 10여억 원의 경호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위 서모 씨가 태국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세금 낭비가 되는 것이죠. 넷째, 타해 씨의 일본 고쿠시켄 대학 유학설입니다. 일본 상케이신문 구로다 가스히로 서울특파원은 지난 3월 30일자 칼럼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가 부산에 있을 때 일본 전통 다도의 맥을 잇는 우라세켄 다도 교실을 열심히 다녔고 딸 다혜 씨는 일본 도쿄에 있는 코쿠시칸 대학에 유학한 바 있다고 썼습니다. 코쿠시칸 대학은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 대륙 침략 후 향도 역할을 한 우익단체 겐요사 계열의 인사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구르다 특파원은 가족들은 일본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데 반해서 문 대통령은 친일 잔재 청산, 일제 빨갱이론을 주장하면서 관제,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타해 씨 일본 유학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함구를 하고 있지만 현지 확인 취재를 통해 칼럼을 쓴 것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타해 씨 요가 강사 의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7월 인도 국빈 방문 중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타해 씨가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요가 강사 워킹맘을 공개한 것은 요가를 좋아하는 인도 국민들과 친근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한국 당이 타해 씨로부터 요가를 배웠다는 사람을 찾고 있지만 아직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그 말을 인도에서 할 당시 타해 씨는 이미 태국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고 보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외교 행사에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여섯째,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입니다. 서 씨는 정식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이메일 한 통으로 태국 현지 타이 이스타제트 회사에 지난해 7월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씨는 3주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이스타제트 회사가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창업주인 국내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태국 기업과 이스타 항공과의 합작 사업도 추진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상직 이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 출신으로 공단 이사장에 발탁된 대가로 사이 서모씨의 태국 취업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서씨의 취업에 특혜나 불법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서씨가 타이 이스타제트를 그만둔 지 무직 상태인지 다른 곳에 취업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상직 이사장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생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이사장은 펄쩍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7째, 청와대 주영철 경제보좌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거시 또는 미시 경제를 전공한 교수 또는 연구소 출신 학자를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정책시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이 있는데 경제보좌관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인데요. 주보좌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대표 등을 역임한 IT 전문가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제적 식견을 쌓은 경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이 뜬금없이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발탁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의문의 핵심은 사이 서모 씨와의 연루 의혹입니다. 주 보좌관은 한국벤처투자대표로 있을 당시 사위 서모 씨와 가까운 김모 씨가 설립한 케이런 벤처스라는 펀드 운용사에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 5월 280억 원을 출자해 주었습니다. 공기업이 설립한 지 4년여밖에 안 된 신생기업으로 1억 6천여만 원의 영업 손실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을 출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벤처 투자가 케이런 벤처스에 출자한 280억 원은 2018년 벤처 투자 총 출자분의 62%에 달하는 돈으로 케이런 벤처스에 몰빵을 한 셈입니다. 군인 공제나 과학기술 공제에도 김모 씨가 출자 제안을 했지만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케이런 벤처스 대표 김모 씨는 이전에 프레랜서 투자자문회사 대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당시 사위 서모 씨가 일하는 토리 게임즈 사무실을 함께 쓰면서 토리 게임즈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런 벤처스는 주 보좌관이 대표로 있던 시절 한국 벤처 투자로부터 280억 원을 출자받으면서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기술 투자와 5대5 합작으로 733억 원에 달하는 공모 펀드를 공동 운영하는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주영철 보좌관은 올해 3월 18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깜짝 발탁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 보좌관의 케이런 벤처스 280억 원 출자,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기술 투자의 펀드 운용사 참여, 그리고 청와대 경제보좌관 파격 발탁 등 일련의 과정 배후에 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한국 당 측의 주장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주영철 보좌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은 거대 언론사에서도 다루기 꺼려하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의 치부를 다루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아직 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시발로 국회 정상화 쪽으로 여야 협상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2년차를 맞아서 대통령 주변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정쟁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한 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을 통해서건 국정조사나 경제청문회를 통해서건 대통령 일가의 비리 의혹을 속시원히 파헤쳐 주시길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